오늘은 11월 17일 저희들이 발리 동남쪽에 있는 아메트에서 북쪽에 있는 로비나로 왔습니다. 저희들이 로비나에 온 이유는 여기 이제 돌고래 투어가 있거든요. 그 돌고래 투어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돌고래 투어 예약까지도 한 상태예요. 그 예약하는 돌고래 투어 예약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발리에 온 이상 오프라인, 그러니까 이제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 예약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했고요. 그 돌고래 투어를 하는 곳은 여기 로비나 비치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배도 출발을 하고 표도 살수 있고 하는 곳이거든요. 저희들은 여기 로비나 비치에 가가지고 표를 구매를 했어요. 그표 구매하는 방법은 오토바이를 타고 로비나 비치 쪽으로 쭉 들어가면 여기 돌고래 동상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돌고래 있는 동상까지 쭉 들어가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서 있어요. 거기는 이제 배 선장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사 직원들도 있고, 그 다음 투어 에이전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쭉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다 접근을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접근을 해서 돌고래 투어 패키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저희들이 여러 사람들을 접촉해 본 결과, 여기 사람들은 그 가격을 담합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투어 패키지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2시간짜리 패키지인데, 배 위에서만 돌고래를 볼수 있는 2시간짜리 패키지고요. 그두 번째 패키지는 총 3시간짜리 패키지인데, 배 위에서 보는 돌고래 플러스 스노클링 장비를 착용을 하고 물 밑으로 들어가서 물 밑에 있는 돌고래까지 볼수 있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저희는 2시간짜리 패키지, 그러니까 배 위에서만 돌고래를 볼수 있는 그 패키지를 예약을 했고, 투어 시작은 내일 새벽 6시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6시 거기 비치에서 만나서 배를 타고 나가는 걸로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5시 40분입니다. 돌고래 쇼 보려고 나갑니다. 거기 이제 6시까지 가야 되거든. 수건 챙겼어? 그래서 이제 지금 나갈 겁니다. 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말로만 많이 듣던 돌고래 투어. 볼수 있는 성공 확률은 99%래요. 근데 몇 마리 보느냐, 몇 마리를 볼수 있느냐, 그게 문제지. 뭐 돌고래 한 마리라도 일단 뭐볼수 있는 확률은 99%라 그러니까 기대가 됩니다.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레이더. Okay, good. 이거 뭐지? 10? Okay. Can I take in front? Yeah, you should. Okay, one by one, yeah? Okay. Yeah. 천재가 두 번째 탈래? 천재가 두 번째 타. 자기 그 다음 타고 내가 맨 뒤에 타. 영어가 안 되는데 그거라고 해. 조금. 오케이. 아, 긴장됩니다. 네.
바다에서 본 비치 풍경입니다. 저기 멀리 산도 보이는데 저 산도 마찬가지로 구름이 덮고 있네. 여긴 참 희한하다. 구름이 산을 많이 덮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가 로비나 비치입니다. 자,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저기 앞에 배들이 한 90만원. 저기가 포인트인가봐. 짐작으로도 20척, 최소한 20척 이상은 될 것 같아. 그리고 저기서 배들도 계속 가고 있고, 저기도 지금 저기서도 배들이 많이 가고 있고. 그래서 저쪽이 포인트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수쪽으로 가는 것 같아. 어디 갔어? 저 새끼가 저 새끼가. 아, 저거, 씨. 저기 돌고래 또 나왔는가 봐요. 겁나게 배들이 저쪽으로 달려가네.
난리도 아닙니다. 이 돌고래 투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배 위에서 돌고래 유영하는 거 그것만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노클링 장비를 착용해서 물 밑에서도 돌고래 유영을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배 위에서 유영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1인당 10,000원이고, 그 스노클링을 포함한 그 프로그램은 1인당 15,000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배 위에서 유영하는 것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는데, 우리랑 이제 배를 같이 탄 두 명의 외국인이 그 스노클링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사겸사 같이 이제 배 위에서 그 돌고래 유영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그 돌고래 유영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면 대박입니다. 한번 봅시다. 굿굿. 많아요, 많아. 저기도 있고. 어디 갔어? 아가씨들 고마워. 아가씨들 덕분에 돌고래 좀 덜 봤어. 고마워. 멋집니다. 양쪽에 두 아가씨들이 스노클링을 장비를 착용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각 계란같이. It was awesome. It was awesome. So cool. I don't know. Very cold. Not cold. You managed to see a dolphin? Yeah. Oh, really? Yeah. Oh, great. I can see it down there. It's pretty neat. Great, great. Good. 자, 지금 이런 모습으로 돌고래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자세를 못 풀겠어. 와, 죽인다. Very good. 여기 있어. 여기 가고 있어. 여기 가고 있어. 여기 가고 있어. 멋집니다. 야, 이런 경험 처음이야. 이런 경험 처음이야. 어디? 여기가 마마.
어떻게 재밌었습니까? 네, 재밌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 타임이 있었고 6시에 그리고 9시 타임이 있는데 9시 타임에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들도 많이 없고 돌고래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마 일출을 보는 거를 함께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일출보다는 돌고래에 집중하는 걸로. 그러면 6시에 나오는 게 아니라 8시나 9시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나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에너지 소비할 필요 없습니다. 선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울샌네님. 캡틴, thank you very much. It was a very good time. Thanks a lot. Yeah, we enjoyed. If you met other people, you can recommend it. Yeah, that's why I'm introducing you now. Because I'm doing the YouTube. Oh, yeah. Yeah, so right now I'm introducing you to my subscribers. Okay, thank you. 여기 아보카도 사러 왔어요. 아보카도 어제 여기서 아보카도를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그래서 아보카도를 사러 왔어요. 예! 자랑스럽게 지금 귀가하고 있습니다. 듀리안을 안고 귀가하고 있습니다. 듀리안 한 망탱이를 가지고 지금 귀가하고 있습니다. 오다가 길거리에서 아줌마들이 팔고 있는 두리안을 아기 두리안을 5개 정도 사가지고 들어오는 길입니다. 좋아요. 날씨도 좋고 물이 더울 줄 알았는데 따뜻할 줄 알았는데 물이 되게 시원해.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 자, 물놀이를 하고 와서 간단하게 점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스트와 아보카도,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 예, 토스트에다가 계란 후라이, 아보카도,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 오일. 조그마한 올리브 오일 뿌려 맛있겠네. 아이고, 오늘 점심도 건강식입니다. 자, 이제부터 두리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숙소 오는 길에 두리안을 이렇게 샀습니다. 아줌마한테. 이렇게 샀어요.
크기는 작지만 크기는 작지만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보면 여기 이 선이 있잖아요. 여기 선이 보이죠? 이게 안에 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과일이 있어. 이 사이에 자를 때도 선대로 선 결대로 이렇게 잘라야 돼. 그러니까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선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잘라야지 잘립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도 선이 있잖아.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이렇게 아포시. 예, 선이 있으니까, 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잘라야 돼. 이렇게.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예. 유지하게 두리안 껍질이 단단해서 또 요 겉 껍질이 빼죽빼죽 나온 것이 우리 접하기가 들고 다니는 쇠뭉치하고 비슷하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약하게 잘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오, 이거 근데 이렇게. 생각보다 상당히 알이 찼네요. 쬐끄는데. 네, 이렇게. 오, 베리나이스. 그다음에 이제 또 손이 저 반대에 있을 거 아니야. 눌러주면, 이렇게 눌러주면 잘라져. 이렇게 오. 간단해. 어, 이 상당히 두리안 여기 알맹이가 좋네. 네, 괜찮네 이거. 그러니까 아니, 크기가 크다고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내면 저 이렇게.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르면 아 잘립니다. 이렇게 잘립니다. 참 쉽죠? 예, 막 쏟아집니다. 어, 이거 이 사이즈 대비 상당히 실속 있네. 실속 있습니다. 이거 맨날 사와야 되겠네. 어, 이거 이 맛있으면 이 또 사야 되겠어. 이거 다섯 개 8,000 그러니까 다섯 개 10만 루피아. 그럼 예. 8,300, 8,500 원이네. 한 8,500원 정도 해서요. 아 근데 이거 저 굉장히 실속 있네. 거기보다. 그 오는데 두리안이 엄청 많더라고. 여기 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근데 손이 안 보여. 아. 그래서 이건 그냥.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예, 잘라보겠습니다. 오. 오우. 반이 잘렸네. 선이 안 보여가지고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어이. 그래도 좋아. 얘를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털어내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은 마찬가지로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 챔버 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럼 이걸 잘라 살짝 잘라가지고 약간 거짓말을 못하자면 드러내면 돼요. 우리 허프로가 힘이 조금 셉니다. 힘 없는 사람은 조금 하기 힘들고. 이야, 드디어 점심이 완성됐습니다. 아보카도 토스트, 듀리안, 드래곤 프루트, 이거는 파인애플 차, 파인애플 주스. 이렇게 해서 점심이 마련됐습니다. 아우, 오늘 점심도 건강한 식사입니다. 아, 옥수수도 찌고 있다네요, 지금. 옥수수도 여기 듀리안처럼,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아보카도, 듀리안, 여기 드래곤 프루트, 옥수수 다 여기 현지에서 산 거야. 여기 와서, 로비나에서. 그래서 지금 저기 막 옥수수도 지금 삶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어볼게요. 잉?